정말 감사합니다. 올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 하겠습니다.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드는 기반을 통과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올해 몇 월 달에 정부로 인정을 받아서 한 약 2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지도록 해서 권역별 응급 의료센터 유치라든지 그 다음에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기업권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3대 핵심 전략은 올해도 여전히 불황으로 예상이 되고 유가 또한 지속적인 거리,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과 지금 중국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연해주 쪽을 염두에 둔 신동방 정책 이렇게 하겠습니다. 철강 경기가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16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동량 확보와 연결 만한 활성화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할수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. 원래 그러한 활동을 더 강화시켜서 3층으로 올라가는 동해 중부선, 울산으로 내려가는 동해 남부선 KTX가 완공이 안동 예천으로 6월달에 이전해 가면은 지금으로부터 분양 공고가 실시될 예정입니다. LH공사와 우리 시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 이제 준공이 되고 세 가지 주요 종류에 대한 수능 로봇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예타와 관계부처 협의에 우리 포항에 있는 지질자원연구원 부는 울산의 유니스터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 첨단산업 전략소재 계획에 반영을 해서 금년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. 4월까지는 공사 발주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부분 공간마다 시민들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형상동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5급 공무원 성과 연봉제라든지 기타 상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8페이지는 동북 삼성,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이 언제 그 물류가 터져나올지 모릅니다. 곧해서 힘을 실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니면 뭐 자동차 부품 산업이다 딱 찍어서 뭔가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하는 게 경주시라든지 이런 공약하고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위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세요.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게 거기에 이제 힘을 쏟고